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Hi, Bar. 농담이 아니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헌법에 쓰여져 있어요. 월요일은 벤치프레스를 해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안 가보셨죠? 벤치프레스 하는 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벤치프레스 초보자분들이 시작할 때 쉬운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이제 실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이거 하나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벤치프레스는 미는 운동이다. 복잡한 거 다 떠나서 벤치프레스는 무슨 운동이다? 미는 운동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고립에 아니면 뭐 파워리프팅식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벤치프레스는 미는 거예요. 되게 보시면 이게 선이 있어요. 껄끄러운 선이 있고 바깥쪽에 이 링처럼 반지처럼 또 매끄러운 선 두 개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 기준점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껄끄러운 면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잡으시고요. 좀 더 넓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 엄지손가락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더 넓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 링을 기준으로 새끼를 잡든 혹은 자기가 최대 이완 지점에서 팔이 직각이 될 수 있는 자기만의 매주얼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립 위드, 그러니까 너비를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손 올려놓는 방식. 초보자들은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잡게 되면 이쪽부터 손목에 오는 선이랑 손목부터 이제 방향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엇갈리기 때문에 손목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시작해서 손목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닌 손목 쪽 좀 사선으로 잡게 되시면 들어 올리시더라도 팔과 손목이 일직선으로 돼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창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림을 잡으시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보시면 돼요. 왜냐? 초보자들은 이걸 왜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동선을 찾으셔야 돼요. 너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 바가 수직으로 내려오느냐 사선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곡선을 이용해서 내려오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만의 곡선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곡선을 많이 시도해 보셔야 돼요. 수직으로 내려와 보시고 대각선으로 내려와 보시고 아니면 굴곡으로 내려와 보시고 편하게 밀게끔 편하게 밀 수 있는 자기만의 선을 찾으시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 봉 자체가 이 바가 20kg 와서 무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흔들림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렸다가 가슴에 다셔도 되고 아니면 뛰셔도 돼요. 저는 마랑을 추천을 항상 최대 가동 범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대었다가 올리고 대었다가 올리고 이 동선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멋있는 몸 인스타에 하는 뭐 몸짱분들 원하시겠지만 수년이 걸린 상황에서 만드신 몸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뭐 무게 아니면 뭐 기술 이런 걸 따라 하시면 자기만의 이제 습관이 없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원초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쿼트든 앉았다 일어나는 거, 데드리프트는 주었다가 들어 올리는 거, 벤치프레스는 미는 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중급, 고급해서 원포인트, 원포인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오늘 알아본 너비, 그립, 그리고 동선, 그리고 벤치프레스의 개념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즐겁게 하시고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